언젠간 슈퍼 개미 될 것 같아. 그래? 갑자기? 나는 일희일비하니까 오늘 호우 좀 나오는 것 같아. 호우 탈까? 호우! 우선 동원 FMB 7% 지금 5% 밑에서 잔잔잔잔 올라오더니 딱 올라왔는데 쭉 빠졌잖아. 쭉 빠졌는데 자꾸 이거 손절 치라고. 동원 FMB가 손절 치게 해주십시오. 그래서 내가 날 쏘고 가라. 날 쏘고 가라. 결국은 내가 그 막았더니 손절한다는 거를. 가잖아. 그러니까 우리 텔레 친구들 다 수익 날걸? 어? 이거 다 불었어요 이제. 완전 불었어요. 자, 내가 하나씩 하나씩 졸업시킨다 그랬잖아. 동원 FMB 이제 졸업시켜서 이제 동원 FMB 얘기 안 하는 걸로 이제. 동원 FMB 있는 MB 내가 이거 사실 수도 없이 매매했거든. 동원 FMB가 나한테는 굉장히 효자 종목인데 이제는 좀 혼자 몰래 먹는 걸로. 이제 내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 걸로. 이제 얘기 안 하는 거. 이제 끝냈어요? 맞지? 이제 몇 종목 이제 다 하면 이제는 종목은 이제 안 하는 걸로. 어떻게 라이브까지 쫓아가서 싫어해들. 야, 이제 종목 얘기 하나만 하네. 어? 근데 요 수익 났어. 근데 이게 나는 이거 그동안 수도 없이 매매했잖아. 여기서 계속 수익 냈다고. 수도 없어, 정말. 내가 우리 방송에서만 동원 FMB로 한 다섯 번인가 수익 내고 막판에 좀 물렸다가 다시 이제 또 오프컷 나오면서 이거 슈퍼맨. 나 지금 조금 딱 정리를 한 거야. 일부 팔았어, 일부. 근데 이제 딱 보여. 수급 붙었어, 오늘 수급 붙었고. 요거 이제 대략 얼마까지 갈지 딱 보여. 감 왔어. 기간 딱 붙었잖아. 기간 딱 붙었잖아. 나 알았지, 사실은. 얼마까지 갈지 딱 알고 있어. 어떻게 아냐면,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자꾸 바보 방송이니까 완전 바본 줄 아는데, 동원 FMB 이거를 그냥 동원 FMB로 보지 말고, 이거 뜯어봐야 돼. 어?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뜯어보잖아? 그러면 이제 편의점 아가씨가 계산하고 드세요. 계산하고 드셔야 돼요. 포장지로 가서 이렇게 띡 찍고 한다. 뜯어서 봐야 돼. 계산하고! 다 알지. 사업부별로 이렇게 좀 보면, 안 알려줌! 난 다 아니까! 쟤 먹었다는 거.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 있어. 내가 먹었는데. 효자야. 이런 것도 팔아가지고, 또 있잖아. 오늘. 지금 좋은데 그 쭉쭉 빠지는 거. 안 알려줌! 이거 안티 더 늘어나겠는데? 아 근데 지금 구독자 수 너무 많아. 좀 줄어도 돼. 괜찮아. 근데 이게 참 이게 유튜브라는 게 내가 의도치 않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네. 어? 이거 의도치 않게 이상한 방향으로. 난 진짜 이런 건 전혀 의도치 않았거든? 근데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이상하게 지금 유사 투자자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. 근데 나는 후원 뭐 받은 거 말고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어. 누가 내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. 나는 진짜 10원 한 장 받은 적도 없고 달라고 할 앞으로 달라고 할 일도 없을 거야. 그래 얘기했잖아. 내 유사타자를 하면 할 기회는 되게 많았어. 안 한 거야. 왜 안 했겠어? 귀찮아서. 아니 귀찮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.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. 뭐 돈 없어도 행복한데 왜? 돈 없어도 행복한데. 돈이 중요해? 여보 돈이 중요해? 네 아빠. 돈이 중요하니 아가야? 네 아빠. 그렇게 살지 마. 돈보다 세상엔 더 중요한 게 있어. 그건 이념과 신념이야. 아 이마트도 우리 장인 계좌는 지금 플러스 났어. 이마트 그때 막 했을 때 막 저거 샀잖아. 이마트 플러스 났어. 근데 뭐 이마트 저거는 풍산 이제 돌려섰나 조금 오르는데 아직 개물려 있고 몇몇 정보 뭐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탈출하면 이제 끝났어. 이제 난 뭐 이미 근데 그동안 먹은 종목이 이거 손절 친 저거보다 훨씬 없었는데 그래도 100% 내가 다 수익 낸다고 했잖아. 100% 다 수익 내야지. 아 이건 얘기해야겠다. 오늘 그래서 서울 옵션 좀 더 샀어. 서울 옵션. 슬프다.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? 이거 내가 볼 때는 한 100개 수익 내고 이거 서울 옵션 하나로 이거 딸려 들어와가지고 이거 목줄 잡혀가지고 냉철 TV 서울 옵션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? 어쨌든 이마트는 잘 됐고.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. 상신 EDP, 어? 삼성 SDI. 지금 내가 그저께 얘기했어.
전업하는 형들은 빨리 지금 전기차도 따라붙으라고 얘기했지. 오늘 개폭동 나오잖아. 내가 얘기했잖아. 상신일피 이거하고 또 뭐 있어 또. 포스코 캠텍. 포스코 캠텍 오늘 안 오느냐? 포스코 캠텍 내가 종목이 없어가지고. 어쨌든 과자는 지금 딱 내가 그때 딱 간다. 지금 어? 그동안 쩔었던 거 전기차 간다. 나 가지? 이런 사람이야. 우리 삼성전자 봐. 삼성전자. 삼성전자 이번에 제대로 갈 것 같아. 어, 갈 것 같아. 삼성전자 지금 팔 때가 아니야. 삼성전자 있는 분들은 뭐 내가 볼 때는 괜찮아. 어, 나쁘지 않아. 뭐 지금 이게 막 위기다 위기다 해도 잘 찾으면 내가 대박 날 것들이 눈에 슬슬 보인다니까. 보여 보여. 훌륭해. 자 그리고 우리의 또 와이솔. 호우! 사자마자 그냥 16% 그냥 먹었네. 그냥 16% 내가 얘기했잖아. 그때 우리 막 하락장에서 막 하기 싫은데 이날 언제야? 5월 뭐 22일 때 내가 얘기했잖아. 이렇게 꿈틀꿈틀하면 틈이 생긴다니까? 그걸로 이렇게 손 넣어야 된다니까? 이 주식 사는 형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. 포기하지 말고 주식을 좀 사야 될 거 팔아야 될 거 하면 거기서 이제 틈이 조금 생겨요. 지금 5월 그때보다 장이 지금 얼마나 올랐어? 지금 오늘 개폭등 나왔어. 지금 바닥 찍고 한 5월 중순보다는 오히려 계좌가 늦었어. 왜냐면 지수가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내렸지만은 개별 종목으로는 더 올랐단 말이야. 그렇지. 봐 여기서 내가 직격드란 나왔을 때 여기서 손절 쳤으면 계좌가 오히려 후퇴했다니까. 근데 본전만 쳐도 엄청 잘한 거야. 내가 직격드란 맞은 그 계좌 그 지금 그 수준인 거야. 근데 지수는 내렸잖아. 틈 만들어가지고 막 또 해가지고 오늘 이익 또 만들어가지고 벌은 돈 갖다가 또 물린 거 좀 사고 하잖아. 나 다 알려줬어. 다 알려. 이거 알려주고 더 이상 없으면 이제 그만하자 이거. 그래 와이소 와이소 어 해야지. 호. 근데 이제 얼마 없어. 막 올라가면서 막 털려가지고 또 뭐뭐 남았지? 이제 우리 방송에 처음에 언급했다가 이제 HSD 엔진 이거 졸업 시켜야 되고 서울 옥션 졸업 시켜야 되고 파라다이스는 그때 내가 그쪽에서 팔았다고 했고 파라다이스는 나는 운이 그건 운이 그냥 좋았던 거야. 난 사실 거쯤에서 이제 지지할 걸 생각했는데 또 미중 무역 막 이런 거 하면서 또 중국에 나누고 막 이렇게 심리가 확 꺾였어. 근데 뭐 회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타이밍 보고 있어. 근데 지금보다 조금 계속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나오니까 지금 계속 장군 멍군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생각이 틀렸어. 난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. 잘 마무리 될 줄 알았거든. 근데 이제 막 장군 멍군 막 나오고 있는 거야. 뭐 별거 없어. 그냥 대충 그냥 비비다가 좀 더 사고 그냥 시간 끌면 가는 거야. 몰라. 알고 하는 건 아니고. 근데 오늘 봐. 장 이렇게 폭등하잖아. 오늘 지수가 이거 1% 올라. 그날 나 어제 라이브 방송하는데 그 형들이 이제 그러는 거. 아 지금 미국장 확 빠지고 있는데 지금 어떡하냐고 지금 막 개폭락한다고. 근데 봐봐. 우리 모르네. 그 아침에 화들짝에서 막 팔던지 그 전날 막 팔던지 해봐. 그냥 그런 얄팍한 수가 잘 안 통한다니까. 막 거기서 이제 포기하면은 그냥 다 끝난 거야. 근데 봐, 뭐 투신 나잖아 지금. 가잖아 가는 것도 오늘 막 개폭등 나왔는데.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. 미중 무역에 막 너무 오리엔트 돼가지고 다 막 현금화되고 막 달러 사고 그때 그 팩트맨 형이 달러 사라고 했는데 그 가격이 지금 달러로 떨어져. 그 가격이 환전 수료만 나가는 거야 이게. 뭐 뻔한 그렇다니까. 아,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. 지금 그거에 또 반영 얼마나 됐나 해서 그 저렴한 거를 사면 있잖아. 결국은 걔가 이제 회사가 좋아지면은 올라. 근데 그걸 이제 잘 골라야겠지. 이상한 거 고르면 이제 개박살 나겠지. 바이오는 요새 어떻게 되고 있냐? 세상 사이 어디서 바이오 엄청 오르는데 바이오도 그래도 안 좋네. 그닥 그러네. 내가 이제 얘기했던 메디포스트만 좀 팍 오르네. 메디포스트 하나만. 메디포스트 내가 우리 저 라이브 방송 때 얘기했거든. 라이브 방송 대박 났어요, 뭐. 의도치 않은 그냥 라이브만 맨날 해야겠어. 맨날 이거 이렇게 하면 방송 컨셉 바꿔가지고 장 중에 라이브를 하는 거야. 일하느라 못 보잖아.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뭐. 뭐 뒤에 보는 뒤에 봐도 되고 하면서 이제 매매하고 레포트 막 나온 거 얘기하고 막 뉴스 얘기하고 하는 거야. 어때? 재밌겠네. 재밌겠다고? 안 할래. 아, 왜? 하기 싫으니까. 난 다 알고 있으니까. 하기 싫으니까. 아이 뭐씨 유튜브로 돈을 얼마나 번다고. 그냥 일주일에 그거 딱 한번 해가지고 어? 우리 그냥 어디 놀러갈 외식비 한번 나오면 됐어. 한 두 번 세 번? 치킨값 나오면 됐어. 지금 이 정도면 딱 됐어. 너무 더 커지면 안 돼. 그럼 주객이 전도돼. 내가 이제 주식꾼이 아니라 유튜브꾼이 돼버리는 거야.
지금 좀 무서워. 점점 유튜브 꺼이 돼가는 거에서 내 자신이 무서워. 잔악괴. 잔악괴가 되고 있다고. 자본주의가 난 괴물. 우리 또 너무 또 주식만 하는 것 같아. 내일은 진짜 부동산 얘기만 하자. 부동산 자기도 궁금하잖아 지금. 어떻게 될지. 이미 어떻게 될지 답 나왔어. 자기만 모르는 거야. 시류에 어두워서. 답 다 나왔어. 그래서 내일 그 나 답 나온 거 좀 해. 해석만.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됐어. 내가 뭐라 그랬어요 뭐? 폭망. 부동산 폭망? 너 도대체 뭘 본 거야. 내가 언제 부동산 폭망이라고 그랬어. 아니, 언제? 다시 오른다고. 다시 오른다고 그랬잖아. 강보합이 끌 거라 그랬잖아. 아니 경제가 폭망한다. 경제가 폭망한다고? 그래 내가 진짜 경제는 안 좋은데 내가 핵심 지역 부동산은 오히려 오를 거라 그랬잖아. 내가 강보합을 내가 언제 폭망이라고 그랬어. 그만 하자 그냥 진짜. 내가 볼 때는 내가 이거 자기 이제 경제 공부도 좀 시킬 겸 우리 추억도 쌓을 겸 했는데 그닥 뭐 별로 추억도 안 쌓아. 경제 공부는 모르는 것 같다. 자기는 집안일만 그냥 하는 거, 나는 나만 아는 걸로 경제는. 자기 사실 알아서 뭐해 그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. 그래. 내가 언제 내가 부동산 폭망한다 그랬어. 내가 강보합 한다 그랬잖아. 3분기 넘어가면 실수요자도 움직이면 좀 오히려 좋아진다. 그리고 얘기가 방금 탓다 있어. 거짓말 할 수가 없어. 과거 있으면 돼. 자료 한번 찾아서 넣어줘봐. 그거 하면 된다니까. 아, 결국은 그렇게 되게 있어. 아, 내가 계좌가 까지긴 까졌어. 왜냐면 주포들이 그때 고점 찍고 많이 애들이 좀 많이 다쳤어. 다쳤어. 근데 이제 장 확 돌아가면 오늘 이제 딱 양봉 나왔는데 오늘 딱 지지하고 2020에서 딱 내가 뭐라 그랬어? 장 2020 딱 지지하고 올라가 했냐 안 했냐? 했어. 지금 2067이야 딱 지지하고. 야, 이 정도 맞은 거 아니야? 이게 끝난 거 아니냐? 다시 이제 내려가도 끝난 거 아니야? 여기서 지지했잖아. 지지하고 여기서 안 무너지고 나왔잖아. 그 버티기 내가 내 버틴 거 이제 잘한 거 아니냐? 그치? 어? 나 부동산도 얘기했잖아. 버텨야 된다고 지금. 집어 던지면 지금 던지면 죽는 거라고 그냥.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주택자들 다 버티기 모드로 해서 다 버틴다더만. 내일은 이제 부동산 하고 뭐 별 내분 없다 하고 간대. 막 된다니까. 내가 왜 전문 투자 꾼들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겠어. 나 이런 잘 맞지. 우연이 아니야. 우연이 아니야. 근데 내가 방송 처음 할 때 이제 자신 있었던 거야. 봐라. 나를 지금 동네 바보로. 내가 그런 거 좀 좋아해. 체육관에 이런 데 있으면 있잖아. 초짜 인천을 하는 거예요. 더워가면 녹이 있나 초짜 하고 이런 거 있는 거. 한번 하시죠. 바로 패대기. 이렇게 있으면. 그런 거 있잖아. 찌질인 척. 그래서 주식도 이렇게 좀 찌질인 척 해서, 이거 이거 막, 따다다다. 은근히 잘 맞춰. 은근히. 아, 애기가 울어서, 그만 해야겠다. 애기가 울어서, 형들, 그만, 들어가세요.